메마를 듣기 바다와 제주 옛집들이 모인 제주 돌담과 올레길 사이로 옛집들이 모인 그런 마을과 그리고 문화와 없는 게 없어요, 김영희님. 제주에는 제가 그림 어반 스케치를 한 게 제주의 자연의 색채에 반해서 어반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좋아하는 소재가 제주의 문화와 역사적인 장소와 그런 것들이에요. 저쪽에서 들어온 입구에서 보면 하늘과 바다의 사이에 마치 신선들이 마치 신이 목욕을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청아하고 맑은 물 그런 느낌이 먼저 들었어요.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그리는 게 어반 스케치라면 나에게 정말 자랑거리가 내가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자랑거리가 되는 문화적, 역사적인 어떤 것까지 같이 그림을 그린다면 그건 엄청난 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재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이런 걸 그림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더 사랑스럽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때는 여행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글로 담아뒀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그림으로 담아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치 이 노트의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후에 기억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한다고 해요. 저한테 어반 스케치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훗날 그 페이지 그림을 열어보려고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와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어반 스케치는 거기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행 어반 스케치는 거기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사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첫째는 그냥 거기 그림과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환경이 항상 마냥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럼 안 그리면 되지? 아니요, 그려야 돼. 그려서 내가 이 지금 시간과 풍경과 장소를 내가 오롯이 가져가야 하니까 빨리 그리고 싶은 생각, 그 생각밖에 안 합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이렇게 거의 김영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 이런 여행을 계속 해야겠다.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는 제가 좀 무작정 여행 스타일이었는데, 그것도 물론 되게 자유롭고 좋았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한번 대본을 내가 만들어서 그 마을을 좀 더 연구해서 온종일 거기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느끼고 그려보고 싶다. 그런 생각 할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나에게 김영은 내가 제주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보석 같은, 나에게는 그런 고향 같은 곳? 이상하죠? 전 제주가 고향이 아닌데, 나에게 만약에 제주에서 고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김영인 것 같아요. 아마도 전생엔 김영 사람 아니었을까?